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합의 그리고 청지기 구속과 십속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헌금 특송은 제가 이제까지 청년부 와서 들어본 헌금 특송 중에 가장 길었던 특송이었습니다. 네, 그 긴 시간을 앞에서 일관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올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반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청년부를 맡게 된 지 벌써 6개월 차에 접어든 건데요. 종종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연합 속의 권사님들을 교회에서 마주칠 때가 있는데 권사님들이 항상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청년부에 가더니 더 젊어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랑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에 창천교회에 와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바쁘고 힘들게 지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청년부에 오니까 정말 훨씬 더 바쁘고 힘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주 전해야 하는 이 설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제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부담도 매우 큰 자리가 바로 이 설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목사님 힘들게 준비한 주일 설교 잘 끝나고 그날의 모든 주일 사역을 다 마친 뒤에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설교 생각이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매주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매주 비슷한 설교 같지만 나름 교회의 또 절기와 맞추려고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거든요. 그 노력 말하지 않으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는 예수 내 컷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고 벚꽃이 피는 봄에는 또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인 5월에는 이 시대의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또 두 주 전이었죠. 5월 19일에는 청년 주일에 길을 찾는 너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청년 에스겔의 삶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5월 19일이 청년 주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령 강림절이기도 했거든요. 아마 그때의 합의 찬양을 기억해 보시면 온통 성령 메들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 주일을 지키느라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곧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단순한 기념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시도록 바라며 구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령 충만을 별로 사모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사모한다는 말도 너무 거창하고요. 혹시라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될까봐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나 의심의 눈초리 거두시고요. 지금이 아니고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릴 때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종종 성령 집회, 부흥 집회에 자주 가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집회들이 거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령 대망성회라고 하면서 부흥회가 굉장히 자주 열렸었거든요. 부흥회의 현수막은 100이면 100, 붉은 궁서체로 쓰여져 있고요. 집회장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 집회들에서 보게 된 사람들은요. 당시 어린아이의 눈에서 제가 보기엔 정상이 아닌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수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찬양하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대성통곡하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들은 기도하다 갑자기 기절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자기의 몸을 때리면서 기도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소리까지. 그러니까 성령 집회에 대한 제 어린 날의 기억은 네 글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저는 성령 충만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말고 중간만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성령 중만론자로 산 지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또 제가 성숙해져 가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자 어린 시절 제가 막연히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집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행동도 달리 해석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요. 또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더러운 죄들도 보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더러운 죄들이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여 내 몸을 치면서까지 기도하는 분도 있었고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와 돌이켜보니까 그 어린 날 제가 보았던 성령 집회는 아수라장이 아니었고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치유의 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처음 그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10일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셨던 현장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놀랍고 압도적인데요.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요.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2절과 3절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났던 그 현상을 말하고 있다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은요.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행했던 처음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2절과 3절보다는 4절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은 놀랍긴 하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4절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2절과 3절이 너무나 놀랍게 보이지만 실은 4절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무슨 일을 행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길이 임해서 불의 사자와 같이 변신을 했던 것일까요? 만약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본문 4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무엇을 했다고 나오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세찬 바람소리와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다고요? 바로 다른 언어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방언, 이 방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오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제게 이 방언의 이미지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부흥 집회나 성령 대망 성회 등에서는 뭘 들을 수 있냐면 좀처럼 알아듣기 힘든 말로 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방언이다라는 것이 제 방언에 대한 이해의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방언 열풍이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온 교회의 관심이 뭐냐면 이번엔 또 누가 방언을 받게 될까?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방언이 신앙생활의 깊이를 결정하는 무언가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중학생이던 저도요, 저희 교회에서 나름 방언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너무나 좋아했던 저는 학교 생활보다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했고요. 자연히 부모님도 또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도 병찬이가 언제 방언을 받을까? 이것이 늘 관심이었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 기대와 관심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저는 수련회 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건 좋지만 왠지 기도의 시간에 방언을 받아야만 할 것 같다는 부담이 제게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수련회에서 방언 받기를 실패한 저는 조금 엉뚱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방언을 따라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저는 방언을 너무도 받고 싶었던 나머지 옆 친구의 방언을 따라하게 됩니다. 당시 제가 방언을 따라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절대로 말이 되면 안 된다. 이 포인트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물론 방언 중에 개중에 뭐 영어 방언, 중국어 방언 뭐 이런 방언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방언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언이었거든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지 않아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면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직접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언을 따라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포인트가 뭐라고요?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기.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이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최대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따라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 제게는 방언은 그저 알아듣지 못하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언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이전에는 지나쳤던 말씀이었지만 유독 제 눈과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방언을 듣고 나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이 임했던 때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순절을 맞아서 여러 지역, 여러 지방에, 여러 나라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난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방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던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놀랍게도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로 선명하게 이해되면서 들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가장 처음으로 했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즉 방언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흔히 우리가 하는 방언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일 경우가 많아요. 자, 기도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은 낯선 말들이 나오는 그 방언 기도가 우리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한다라는 것
저도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 방언기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다양한 지역이 등장하죠. 자, 이렇게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로 모아졌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방언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다른 언어, 즉 방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언은 기도 시간에 나오는 낯선 말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나와는 다른 언어, 나와는 다른 환경, 나와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방언. 여러분, 그 방언, 그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아,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다른 언어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다른 언어는 다른 삶, 다른 선택, 다른 태도로도 바꿔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선택으로,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일 행함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부터 새롭게 몇 주간 나누게 될 연속 설교의 주제는 다른 따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계절을 탄다고 하죠. 계절을 따라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살기도 합니다. 또 돈이나 인정이나 편의를 따라 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볼 따름은 전혀 다른 따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아서 오순절에 임하신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의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따름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랐거든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 다른 언어, 즉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 그 일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작년 1월에 기운실이라는 곳에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러 질문 중에 전반적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내가 매우 신뢰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2.7%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신뢰한다가 18.3%였습니다. 합쳐보면 긍정평가가 21% 정도 되고요. 부정평가가 74%가 됩니다. 이 수치는 바로 직전 조사였던 3년 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가 약 10%나 낮아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내에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무언가 다른 것, 즉
다른 따름을 기대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인한 실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980년대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말에 한 문장을 우리나라의 한 영화감독이 덧붙였는데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세상을 너무나도 닮아있는 교회에 대한 매우 뼈있는 비판이죠. 이 모든 것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해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요, 즉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어로, 뭐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이 다양한 언어로 전해진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의 언어, 쾌락의 언어, 이기심의 언어, 탐욕의 언어, 욕망의 언어가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언어, 희생의 언어, 겸손의 언어, 섬김의 언어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는 나라와 세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이죠. 신촌에서 지하철로 불과 두 정거장 떨어진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했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신 외국인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 145명이 안장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삶과 선택, 그리고 죽음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대개 의사나 변호사, 기자 등과 같은 매우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국에만 있었어도 많은 돈과 많은 인정, 그리고 안락함이 보장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안락함을 뒤로하고 당시에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가난한 나라였던 조선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이 조선 땅에서 엄청난 환대와 대접을 받았던 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또 뭔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 1907년 24살의 나이에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인 것이죠. 이 청년 캔드릭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 일에 너무나도 열심히 헌신하다가 과로 때문에 1908년 6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평소에 캔드릭이 자신이 떠나온 그 텍사스의 청년 선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캔드릭이 죽기 한 달 전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선교사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이렇게나 큰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과 비교할 만한 더 기쁜 삶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치러야 할 희생은요? 맞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희생은 너무 많고 너무 크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비하면 그것들은 너무나 작고 사소하답니다. 제가 잠시라도 머뭇거린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선교회 여러분, 한국에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이 10명씩, 20명씩 이곳으로 와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이 청년 캔드릭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한 달이 지난 그날 이 편지의 내용처럼 자신의 생명을 낯선 한국 땅에 바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캔드릭과 같은 삶을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서처럼 이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조롱하고 또 술에 취한 분별 없는 행동이라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들의 다른 삶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삶과 다른 선택 그리고 다른 태도의 다른 언어를 통해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천의 청년 여러분, 성령님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삶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이 세상과 혹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다른 따름을 위해 다른 삶의 언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꼽히는 칼 바르트는 교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다른 언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언어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존귀하신 주님, 성령께서 펼치신 초대교회의 역사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역사임을 깨닫습니다. 세상과 같은 언어, 같은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따름,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